꽃패야. 꽃 이쁘지요? 네, 가격 저렴하고 잘 성장하고. 쿠페아는 물, 마르면 물 주고, 그리고 꽃을 계속 피우기 위해서는 유기질 비료나 알비료나 주기적으로 주어야 되고요. 얘는 꼭 햇볕을 봐야 돼요. 근데 이게 딱 저기 있어요. 이렇게 무성하게 자랐잖아요. 그러면 여기 딱 보면 여기 안에 시커매요. 그러면 솎아주기를 해야 돼요. 여기 보시면 여기 요 부분 하얀 거 보이는 요게 공중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. 이런 공중뿌리 나오는 거는 삽목 아주 잘 돼요. 이제 솎아낼 때 공중뿌리 있는 거를 웬만하면 솎아내서 삽목을 또 연습해 보면 좋겠지요. 요렇게 부분이 피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뚫어내세요. 이렇게 뚫어내고 그 다음에 흙을 좀 걷어내세요. 걷어내고 새흙을 채워주세요. 이렇게 좀 걷어내세요. 새흙 채우고 영양제 주고 알비료든 아니면 유기질 비료든 흙 드러냈고요. 보면 헐빈하게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통풍이 잘 되도록 여기서 보면 통풍이 잘 되도록 딱 해놨죠. 검은 거잎 짓는 거 떼내고요. 이렇게 관리하시면 이것만 해주시고 물마름만 조심하시고요. 햇볕 많이 보면 이게 썰이 올 때까지 계속 꽃을 피워줘요. 그리고 야는 겨울이 되면 실내로 들라야 돼요. 이렇게 보이죠? 이렇게 걷어냈습니다. 이거는 다이소 화분갈이 흙이거든요. 화분걸음. 이거를 넣고 넣으면서 고루고루 썩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. 분갈이 흙 보충합니다. 분갈이 흙을 보충하고 고루 이렇게 펴지게 하고요. 그리고 마감 털을 안 사용해요. 쿠페아는 그냥 이렇게 흙만 채워요. 마감 토 네, 있어요. 이게 황토불 이거 좀 넣으면 되거든요. 근데 얘가 공중뿌리가 나오는 애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. 이게 공중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쿠페아는 마감 토를 안 넣어요. 쿠페아 솎아내는 거 이중컵으로 네, 삽 먹겠습니다. 이중컵.